경계를 넘었던 대표적인 물리학자 중에 하나가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인데. 아, 이분은 알아요. 고양이, 고양이 집사. 역시 양자 물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네. 뭐 노벨상도 받았었고 아주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년이라면 말년인데 말년에 쓴 책이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엉뚱한 책이에요. 물리학자가 무슨 생명 얘기를 해.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왜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을까? 그래서 이 사람의 서문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 과학자들은 자기 주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믿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거에 글을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과학자의 도덕적 의무다라고까지 생각한다고 처음에 이야기 시작해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네 분야도 아니잖아 그러고 웃음거리를 줄 수도 있고 나는 분명 실수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즉 생명이란 무엇인가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분야를 넘어간다 하고 쓰는 책이에요. 비장하네요. 선언문 같은 느낌. 비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1943년 그 슈레딩거가 했던 강연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런 책이고요. DNA의 구조가 밝혀진 게 1950년이니까 사실 DNA도 모를 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슈레딩거는 자신의 물리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유전이라는 현상이 물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유전 정보는 원자 수준에 있다고 대담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서 마지막에 실수를 하죠. 마지막에 자기 생각에는 그 물질은 단백질일 거다 라고 실수를 해요. DNA인데. 지금 하려는 얘기는 그 슈레딩거는 이 중요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고 물론 실수를 했고 옳은 것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람의 실수는 보지 않고 그 실수를 채워서 올바른 답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저는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을 넘어야 되는 이유는 저쪽에서는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직관이나 새로운 맞아요. 통찰을 맞아요. 다른 분야의 사람이 와서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대신 대가는 이제 가서 바보가 되거나 실수하거나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있죠. 거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정도를 감수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김상우 교수님이 2020년에 상을 주고 싶으신 분은 이 슈레딩거 씨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아 이상한데 아니야? 아니 그냥 책 몇 권 있는 거예요? 몇 권? 책 이제 드디어 것 같아요. 아 이제 드디어 계속 나온다. 아, 네. 이분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기 자기 이름 써놓은 거 보세요. 저기 멍청할까봐. 아 옛날 거 멍청할까봐. 네, 진짜 정자로 또박또박 쓰신다. 이게 옛날 학생들이 이렇게 써놓잖아요. 야, 저 김상우. 그래서 제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지 이제 이런 상을 주려고 하는데 두 사람들이 여러 넘어갔고, 예, 경계를 넘은 근원적인 사람들과 질문을 던졌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쭉 생각해보니까 여러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데이비 크리스천이라고 빅 히스토리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그 유발 하라리도 사실 사피엔스도 티븐 핑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통섭이란 책을 쓴 에드워드 윌슨? 윌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상을 아마 첫 회에 주자면 이게 첫 회니까 네 이러니까 예,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책을 주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사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분야를 넘나든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네. 지금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85세, 85세이신데 일단 전공은 생리학, 박사학위도 생리학인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수가 돼서 생리학 교수가 돼요. 의대. 네네. 근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새에도 관심이 많고 인간에도 관심이 많고 이제 새를 연구하다 보니 그 뉴기니에 가서 이제 새를 탐구하게 되는데 뉴기니에 가서 사실 새를 보다가 오히려 뉴기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과 사실 뉴기니는 또 아직 문명이 닿지 않았던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원주민 이름이 얄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제라드 다이먼드한테 질문을 해요. 왜 당신들 백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 보고 있는 걸까 물어봐요.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분야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죠. 왜 문명은 이렇게 저 유럽과 이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꽃 피울 수 있었나? 일단 이게 과연 학문적인 질문인가? 이걸 과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내는데 그게 이 책이죠. 이 청균세가 이제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되게 유명해졌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읽힌 그럼요. 책이었죠. 네. 근데 저거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긴 했지만 읽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면 총까지 읽었다. 뭐 이런 분 있습니다. 총이 제일 재밌거든. 저도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총까지 읽고 균 한 중간쯤 읽다가 안 읽었다. 다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막 코로나 뜨면서 다시 맞아요. 신균세가 무슨 내용인지 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얄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쓴 거는 맞는데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신대륙이 구대륙에게 이제 완전히 그 점령을 당하는 그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당시 그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명과 마주치죠. 마주치는데 거의 이쪽 에스파니아 쪽은 잘해봐야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 쪽은 잘해봐야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군인 물론 이제 군인들인데 상대는 몇만 명에 달하는 그런 병력을 가진 그런 문명이었는데 이 만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 그 신대륙의 문명이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스페인에서 온 구대륙 사람들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고 이 총은 철기로 돼 있는 새 금속 무기였고요. 네. 하지만 그 한두 번의 전투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문명을 다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결정적으로 신대륙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균. 바로 구대륙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균인데 그 균이 구대륙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대륙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균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인구의 거의 90%가 죽는데 그게 다 균 때문이었죠. 그럼 이건 이제 팩트고 이제 이 책의 질문은 왜 그렇다면은 그 사실 균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것조차도 이 구대륙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총균세를 그들은 갖고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결론은 한 줄이에요. 그 두 대륙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리학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대륙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이 온대 지방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아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지식 가운데 하나가 이 총과 쇠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 여기에는 수많은 인간이 작물로 삼을 수 있는 식물과 다음에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균과 관련되는데 가축을 키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대륙 사람들은 이미 균에 많이 적응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서 내성을 갖게 됐지만 신대륙은 이런 대형 포유류도 없었고 왜냐하면 바로 신대륙의 구조가 이 남북 방향으로는 길게 좁고 길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 사람이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지역은 온대 아주 짧은 지역밖에 없는 거죠. 네. 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큰 그런 포유류도 없었고 수많은 작물도 없었고 그 구대륙 사람들이 두 문명이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의 어떤 문명의 차이는 그들의 유전자나 그들의 어떤 민족의 우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서 온 것이다라고
근데 이 한 문장을 보이기 위해서 이만한 책을 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두께만큼이나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가치는 사실 생리학자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 즉 과학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자의 시각으로 뭐 수많은 종류의 콩이나 식물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다 검증하고 네, 종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유독 콩이 많았고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반론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환경 결정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오로지 환경으로만 치환해서 보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 모든 종류의 논쟁은 무엇 무엇 결정주의나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까도 그 슈레딩거의 책을 이야기했지만 슈레딩거의 책을 놓고서 수많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단백질 아니잖아.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 수많은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아직 그 얘기를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쑤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분야를 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통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본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상은 제로드 다이아몬드에게. 야, 시상식 시작된 지 뭐 거의 한 시간 만에. 김상욱 교수님이 지금 뭐 총균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완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 다 읽지는 못했어요. 아, 균까지만. 인간적이시다. 네. 저는 균은 못 갔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책? 저는 뭐 사실 저 책이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진실은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인류사의 커다란 흐름이 뭐 인종이 잘나서도 아니고 뭐 종교가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지리적인 우연으로 어떤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놀랍고 사실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성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그치. 걸 알면 저는 좀 자기 인생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겸손해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세상에 지금 많은 것들이 되게 파편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학문조차 파편화가 된 것 그렇죠. 같다고 네.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자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을 조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체감하는 일상에 뭔가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자파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문과 이과 나눠져도 그렇죠. 지리도 공부하고 국어도 네. 공부해야 되고 뭐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과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과적인 것들을 약간씩 배우는데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가서 한번 대학원에 가서는 약간 전문화 되더라도 저는 평생을 살아갈 때는 약간 고등학생처럼 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든 아니면 의사든 간에 지리에 관해서 재밌는 책이 나오면 약간 네. 보고 그다음에 문학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이거 보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자기가 배운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어려워요. 아, 결혼도 해야 되죠. 그럼 사람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연애도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정말 알기 어려운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또 슬픈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처럼 살아야 돼요. 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처럼 산다는 건 되게 와닿는 비유긴 한데 숨이 턱턱 막히는 비유긴 한 것 같아요. 진짜 말해서. 아, 근데 시험을 보지 않는 고등학생. 수능이 없는 고등학생. 수능이 없는 그치? 고등학생. 흥미만 느끼면 그것처럼 재밌는 그쵸, 게. 그렇죠. 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 사실 그런 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을 하고 있고 너무 뭐 대학원 막 계속 다니고 완전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아주 좁은 분야로만 계속 파고들게 그래.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정말 옆으로 1cm만 나가도 전혀 모르는 세계가 돼 있고 저 사실 고등학교 공통과학 문제집을 사서 풀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틀려요, 사실은. 되게 많이 틀리는데 이제 저희 애기가 애가 이제 제가 푼 거를 채점하면서 엄마 틀렸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요. 완전 좋죠. 우리 엄마 천문학자인데 내 과학 문제 틀리고 난 맞는다. 네. 이런. 그게 제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는 그걸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공부했을 거고 네. 그러고 나서는 천문학 그래서 거기서 더 범위 좁혀서 행성 천문학 그다음에 거기서 또 범위 좁혀서 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니까 이제 점점 기본 교양이 되었던 그런 지식들과 좀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박사를 받으면 박자가 PhD라고 네, 써요. 네, 네. 닥터 오브 필로소피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네, 닥터 오브 필로소피.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 그리스 아테네 학당 시절에 그 철학자들처럼 이라는 뜻인데. 아, PhD가 그런 뜻이었구나. 네, 그런데 오늘날 PhD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그분들처럼 철학 안에 수학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게 있었던 그 시절의 그 잡학 박사인가를 생각하면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바늘과 같은 어떤 되게 좁은 분야 거기만 딱 공부를 하고 있어서 되게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프로그램은 그런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